안녕하세요. 맛방입니다. 지난 11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돼지 모둠구이로 유명한 랍스를 소개합니다. 이 집은 이색적인 분위기와 남다른 음식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분위기 집입니다. 신선한 돼지 모둠구이도 생소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송정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외관이 휴양지에 온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요즘 SNS에서 부산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랍스의 특별한 점은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구이를 먹으며 입도 즐겁고 2층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구경하며 눈도 즐거운 완벽한 한 끼 식사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 모둠구이는 목살, 삼겹살, 덜미살 세 가지 부위가 나오는데요. 주인장은 모둠 돼지구이는 세계 3대 품종인 스페인 돼지고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목살 같은 경우는 듀록을 쓰고 덜미살은 이베리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듀록과 이베리코는 알밤이나 도토리 같은 자연적인 사료를 먹여서 키운 품종이라고 합니다. 고기 맛의 비법은 주인장은 고기를 이중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돼지고기는 무화과로 부드럽게 만들고 감칠맛은 다시마로 올린다고 합니다. 일식 요리사로 있을 때 광어를 다시마로 숙성을 시켰는데 돼지고기에도 접목을 했더니 감칠맛이 확실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다의 맛 전복과 새우, 관자까지 얹어주면 모든 돼지고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남다른 돼지고기로 이뤄낸 월 매출은 8천만 원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인기 메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마솥 소갈비찜이라고 하는데요. 첫눈에 봐도 야들야들해 보이는 비주얼입니다. 살과 뼈가 금방 분리돼 부드러운 게 특징인데요. 느끼하고 퍽퍽할 거라는 편견을 깨준 가마솥 소갈비찜입니다. 손님들은 양념이 인위적이지 않고 재료에서 나오는 단맛이 계속해서 먹게 되는 밥도둑 같다고 합니다. 양념의 비법은 손질한 소갈비에 한약재와 각종 재료를 넣고 2시간 동안 삶아주고 건져낸 다음에 비법 양념을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간장, 맛술, 매실청, 물엿, 파인애플, 배, 양파, 다진 마늘, 무, 후추 등을 넣는데요. 여기에 비법 재료 토마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새콤한 맛이 소갈비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졸일수록 달콤해지는 토마토의 특징을 활용해 소갈비찜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천천히 달궈지는 가마솥의 특징 덕분에 뭉글하게 끓여낸 양념이 더 잘 밴다고 합니다. 속까지 촉촉히 밴 깊은 맛이 손님들 발길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KBS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 부산 해운대 송정에서 돼지 모둠구이로 유명한 랍스를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